상관이 없는데 지금입니다. 우리 장용찬 선수가 팔을 들었는데 굉장히 팔다리가 깁니다. 예, 굉장히 자, 길네요. 자 보니까 이게 청코나 이영준 선수는 스타일이 복싱입니다. 그렇다면 자 복싱이면 다리를 좀 더 넓게 붙이고 펀치를 접근해서 강하게 넣어야 돼요. 허리를 강하게 붙잡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장신혜 선수를 맞아서 무릎 공격을 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붙으면은 허리를 붙잡고 버티는 이런 이제 플레이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운동이나 선수.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장과 리치가 좋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. 거기에다가 무에타이에서는 근접거리했을 때 무릎이 있기 때문에 하이킥. 신장이 좋은 선수가 무릎차기까지 잘하면 작은 선수는 할 게 없습니다. 사실 자 왼손 후 강하게 맞고 얼굴이 돌아갔던 우리 장용찬 선수였습니다. 라운드 초반이라서 이 정도 데미지는 아직 감내할 만할 것 같은데요. 무릎까지 역시 장신의 키를 이용해서 무릎 공격으로 풀고 있습니다. 자 스텝이나 스탠스를 봤을 때 이영준 선수 펀치로 고개를 흔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. 자 그 정도는 자기는 뭐 데미지가 전혀 없다는 어필인데 원투까지 들어갔습니다. 딥 거리 벌려주고 라이트 좋습니다. 라이트가 굉장히 기네요. 거리가 여기 링 밑에서 봐도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는데 경기장에 링에서 만나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면은 선수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더 커 보일 수도 있겠네요. 평상 연습할 때 저런 리치를 가진 선수를 안 만나 다운 슬립인가요? 슬립입니다. 자 후 왼손 후 양쪽으로 그렇죠. 장용찬 선수의 플랜에서는 저렇게 가깝게 붙는 선수는 니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말려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 라운드가 첫 번째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자 마지막에 무릎 같은 것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어필됐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영준 선수가 한 번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대시를 해봤고요. 마지막에 정윤찬 선수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니킥으로 응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복부에 데미지가 어떻게 있었는지. 자 그러면 2라운드에서는 상대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가 양쪽 세컨에서 주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라운드 들어감과 동시에 자신감을 얻은 쪽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테고요. 자 근데 1라운드 말미에 맞은 니킥에 의해서 좀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. 호흡이 약간 멈췄거든요. 세컨아웃이 선언되었습니다. 자 무릎도 안 맞아본 선수는 보통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. 굉장하죠? 네. 팔이 진짜 기네요. 자 장윤찬 선수 로킥 응수하는 이영주 선수 킥 하이킥 왼쪽 훅 맞고 오른쪽 훅 양손 펀치 교환 고개를 숙이면서 위빙을 통해서 회전을 더 극대화시켜서 훅을 가격하고 있습니다. 힘을 잘 쓸 줄 아는 선수 같아요. 자 저렇게 되면 맞췄을 때는 강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 펀치는 안쪽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. 스트레이트처럼 들어오다가 각만 꺾어주는 펀치가 좋습니다. 펀치 양손 자 정용찬 선수 마찬가지입니다. 턱을 좀 묻어야 됩니다. 무릎 데미지가 있나요? 데미지 있나요? 충격 먹었습니다. 자 이제 좀 물러서고 있는 이영준 선수네요. 하이킥 날려봤지만 팔에 걸립니다. 자, 빰 잡기를 할 때 양손이 저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복부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. 저때 숨을 잘못 쉴 때 맞으면 참 회복하기 힘들죠. 네. 굉장한 통증이 느껴집니다. 자, 허리를 붙잡고 아무래도 무릎을 좀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무릎에 의해서 지금 배 충격이 왔습니다. 자, 입이 벌어지고 아무리 터프한 선수라도 오우 양혹 두 개, 세 개까지 맞은 것처럼 보여요. 자, 입을 벌리고 치고 있는 이영준 선수입니다. 마음이 조금 급해질 수도 있는데 경기를 조금 차분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장용찬 선수 초반에 1라운드에 보여줬던 움직임보다는 좀 많이 좀 느려진 모습입니다. 아우 라이트 턱에 맞았고요. 잡고 무릎 전략을 조금만 수정해서 움직여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킥까지
그렇습니다. 자, 2라운드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라운드에서 경기 승패를 좀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. 1라운드, 2라운드 양 선수가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3라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부심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사실은 어느 편을 들어주어도 무방할 만큼 박빙이거든요. 데미지가 쌓인 것은 속 데미지는 사실은 이영준 선수가 많이 갖고 있지만 펀치를 허용을 또 장유천 선수는 좀 했거든요. 그래서 3라운드에 어떤 모습으로 자 요럴 때 세컨의 힘이 나오기 마련입니다. 세컨에서 어떤 전략을 수정해서 3라운드를 맞이할지 양 선수 기대가 됩니다. 아무래도 장유천 선수는 계속해서 무릎으로 풀려고 할 것 같고요. 네. 이영준 선수는 장긴 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. 자, 킥 오히려 마플을 놓고 있는 장유천 선수입니다. 자, 크리니트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이영준 선수 원투까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같이 맞추면 훅 위빙으로 피하고 자, 저 상황이 오면 같이 맞추게 되면 장용천 선수가 약간 불리합니다. 좀 더 냉정함을 갖고 이영준 선수가 펀치를 치고 클린치를 하고 다시 떨어지고 펀치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잡았으면 장용천 선수가 굉장히 좀 불리해질 것 같은데요. 장용천 선수가 붙잡힌 상태에서 조금 더 액션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무릎까지 자, 라이트 들어갔지만 딥 거리를 못 살리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어요. 상대 무릎 야, 오 지금처럼. 좋은 무릎이었네요. 자 지금처럼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강하게 무릎 자 브레이크 선언이 되었습니다. 자 그대로 가서 다리가 좀 풀렸나요? 자 양 선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자 무릎까지 좀 더 힘을 내서 무릎까지 무릎 들어갔고요. 자 지속적으로 좀 무릎을 주고 있고요. 뭐 여느 격투기 대회가 마찬가지로 빰 후에 무릎이 있는 대부분의 격투 경기에서는 무릎을 조금 더 배점을 주기도 하는데 부심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할지 자 부심에 봤을 때 어느 선수를 줄지는 자 끝까지 우리 불태운 양 선수 자 이번 경기는 판정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근소한 우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2-1 정도 만약 3-0이 나와도 점수차가 아주 박빙이 됐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거를 프로 무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랑 아마추어 그리고 이 선수들은 그 사이에 있는 세미 프로 선수들인데 KMK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판 2-1이 나왔네요. 자, 청코너 이영준 선수가 1승을 챙깁니다.